오늘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첫 키워드부터 바로 보시죠. 첫 키워드는 지뢰밭 미니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15개월 만에 미니딜로 휴전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미니딜에 지뢰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번 합의가 완전히 종전까지 이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일단 1단계 합의라는 걸 내놨습니다. 네. 더 이상 미중 무역전쟁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서로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당초 예고했던 10월 15일부터의 관세 폭탄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네. 모양상은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 또는 중단된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 1단계 합의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평은 특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 평가는 상당히 박합니다. 네. 그동안 이 미국과 중국의 그 과정을 통틀어 볼 때 이번의 딜은 스몰 딜도 아니고 미니 딜에 불과하다. 아주 낮은 단계의 이 협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에 15개월 동안 무역 전쟁을 해오는 이 과정을 보면 이 휴전을 했다가도 또 민감한 현안들이 생기기만 하면 또다시 전면전으로 갔던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이번 합의는 깨지기 매우 쉬운 이 프레자일한 한마디로 곳곳에 지뢰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후에 한 그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문이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현재 지식재산권 같은 기술 또 이전 문제 이런 그동안의 각종 현안이 됐던 것은 2단계에서 논의하겠다로 네. 다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하나 그 주목을 끄는 것은 환율 부분인데요. 문우신 이 재무장관 얘기입니다.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 이를테면 중국이 환율을 이 조정하기 위해서 위안화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절하 쪽인지 절상 쪽인지 이런 것을 이 내막을 공개하기로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을 낳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네. 어쨌든 그런 희망적인 전망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매우 약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농산물 부분에서 중국의 아주 거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농산물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무려 50조 원 이상 사주기로 했죠. 네. 일본에 대해서도 미일 무역상을 하면서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해서 농산물을 사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중부 지방에 있는 이른바 팜벨트 지역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용해서 득표에 좀 유리하게 해보겠다는 그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조야에 이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고 특히 과학기술, 첨단기술 쪽에서 중국의 개방을 요구해왔던 쪽에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도 알맹이가 없다. 이런 비아냥 또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가시적인 성과, 그래서 국면을 전환하고는 싶었겠지만 이 시진핑과 중국의 이 맞장에, 중국의 이 맞대응에 휘말려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그 미니 딜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 눈앞에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안도할 수도 있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미중 무역 협상 과정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시작일 수 있다. 예의주시하게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